자, DA22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그의 직업은 무엇인지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는 뭐 배웠나요? 맞아. 무엇을 하니? 누구? 남자, 여자. 지난 시간. 아, 뭐였지? 너는 뭐 하니 아, 배웠죠, 너는 너. 무엇을 하니? 너가 영어로 뭐예요? You. You. You가 뭐 하는지 지난 시간 아, 배웠고요. what do you do? 이번에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배웠어요. he나 she가 뭐 하는지 묻는 거. 나 빠른 거 배웠죠? 지난 시간하고 뭐가 좀 다르던가요? 일단은 원래 you랑 쓰는 부사는 두 개인데 does랑 쓰는 아니 she랑 he랑 is 한 거는 does이기 때문에 do you do가 아니고 do you 아니고 what does he do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가 뭐 하는지 궁금하면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라고 물어보는 게 I'm a pig. 다르죠. What does he do? 자, 그럼 does he do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나 무슨 일을 하니? 그나 뭐 하니? 응? what이 무엇이니까 does he do만의 뜻은? 그는 하니? 그렇죠. 그는 하니. 여기 있다. 그러면 자, 이런 거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어, 두 버전으로 이번에 더지. 네, 그가 한다라는 표현은? He does. 오, 귀엽다. He does. 그가 한다라는 표현인 he does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길을 따라온 거예요? 하다 she does.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does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다란 뜻을 가진 두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Yes, does. 더즈가 숨어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뭐로 보여요? 더즈요. 그렇죠. 그가 한다. He does. He does. 그럼 그는 하니라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그는 하니? does he do? 숨어 있던 더즈가 더 그대로. he 앞으로 오죠. 그래서 더즈 he. He 그러면 빨간색 두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남아 있어요. 되고. 그는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더즈 아니지. he로 시작해야죠. he He doesn't do. 그렇지. he doesn't do. 맞았어요? 예, 맞았어요. 아, 오늘도 운이 좋게. he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면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 그는 비행기 조종사래요. He's He is a pilot. 그렇지. 파일럿 한번 써볼까요? PILOT? 오, 맞았어요. He's a pilot. 그는 비행기의 조종사입니다. He's a pilot. He's a pilot.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는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랬더니 오, 이번에 그는 He's 소방관이래요. He is a firefighter. firefighter. FIRE.뭐였지? FIRE. 아니 I 하고 L. Firefighter니까 T 뒤에 있어야 되고. 파이터? 뭔지. 아, 헷갈리네 뒤에가. 파이터. 테어? 오. 아. 이게 파이터인데요. 아, 파이터. 여기 뭐 있어요? ING. ING가 있어요. 이게 INIGH. IGH가 무슨 소리 난다고 배웠는데요. 그렇죠? 아이. 아. 아. 그렇죠. Firefighter.
Firefighter. Firefighter가 어디 있습니까? 불불이야? 불불? 아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아쉬우니까 다음은 잘 맞추면 돼. Fire의 뜻은 불. 불. Fighter의 뜻은 싸우다. Fight의 뜻이 싸우다고요. 아. Fighter의 뜻은 싸우는 사람. 불과 싸우는 사람. 그냥 불 싸우는 사람이랑. 불과 싸우는 사람. Firefighter. Firefighter. Fire, fire. Fire, fire, 불불이야? 그럼 불불입니다. He's a firefighter. 아, firefighter, 열 번 써야 되겠네요. 아, 그래도 이번에 IGH, 이번에 잘 적어야지. IGH가 I 소리 난다고 그때 네가 뭐 배웠냐 하면 이런 거 배웠어요. 아! 이거 뭐였더라? Light. Light. Tight. Height. 응? 하이. 배웠었습니다.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오케이, 이번에는 그 여자 뭐합니까? 궁금하면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했더니 그녀는 경찰관이에요. She's a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한번 써볼까요? P-O-I-L-T? 맞나? 뭐. 처음부터. 이게 무슨 소리나라고 쓴 거예요? Police officer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좀 폴리. 아, 처음부터요. P-I. 아, P-L-I-O-T? O F-F O-E-R? 이게 무슨 소리나라고 쓴 거예요? Officer. 이게 Officer 소리 아니요? 나게 생겼어요? O F-F O-I-E-R 여기서 여기까지 소리? OP 왜 이렇게 하며? OP O-R-E? O-P-O-E O-R O-P-O-E-R 아니요 O-P-E-R 아니죠 O-P-O-E-R Of all e or of all year. Of all year. Of all year, so. 아니요. O F F L I N G. 여기까지 소지. Of. Offer. Offer. Lee. Offerium, 이죠. Offerium. 아니요. Offerium. O F F Officer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쵸? Officer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Officer 소리가 날 수가 있겠죠? 아니요? 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하면 안 돼 그러면 F O F F E S E R Officer 야 Officer 아니요 여기까지 소리 화면 안 보인 아 잠시 보인다 OP OP 아이가 가진 소리 I, E, R 중에서 E 그럼 여과의 소리 폴리 아 폴리 어 O 피우. O P O P O P O P Sir 뭐야 파이어파이터도 틀리고 뭐 폴리스 오피서도 틀리고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폴리 폴리
폴리 오피서. 폴리, 여기가 폴리 소리 되고 여기가 오피서. 폴리 오피서야 경찰은? 네. 어? 폴리 오피서. 폴리 오피서야? 내가 소리 내면서 쓰라는 이유가 뭐, 왜 그런지 알아? 어? 경찰관은 소리가 police officer 이런 소리 나니까 무슨 폴리 오피서야? 폴리 오피서는 police officer인데.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어? She's a police officer. 폴리 오피서 이렇게 얘기하냐 지금? She's a police officer. She's a police officer. She's police officer. She's a police officer. She's a police officer. 폴리스 몰라? 폴리스? 아니요. 어? 경찰관 폴리스. Police 경찰, officer 직원. 경찰 직원, police officer. Officer 직원이고 police 경찰인데 이게 무슨 재주로 police 소리를 내겠냐 이게. 어? 역가의 소리 플리오트겠다. 플리오트 오피서겠다. 플리오트, 플리오트 오피서가 경찰관이냐? 아니요. 폴리스 소리가 나는데 플리오트를 써놓으면 어떡하냐? P.O.L. 여과의 소리 police officer 써보세요. P-O-L-I-C-E F, 아, O, F, F, I, C, E, R. 내가 소리부터 정확하게 하고 나서 그 소리를, 폴리, 소리 내면서 쓰라고 하는 게, police officer 소리 내면, 폴리스, 폴리스, police, police, OFI. Ofi. Ofi, sir. Sir. Ofi. Ofi. Sir. Sir. Poli. Poli. Police. Police. Poli. Police. Police. Ofi. Ofi. Sir. Si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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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er. 어, 여기 fighter 할 때 IG, I가 I 소리 내는 게 아니고 IGH가 I 소리 나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그러면 fight. IGH가 얘가 F 소리, 얘가 I니까 fight. 그다음에 털만 붙이면 되겠네. 털만 붙이면 돼. 털만. 어, 털만 붙이면 돼. 털만.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훈련이 지금 안 되니까 자꾸 단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Police. Police. Ofi. Ofi. Sir. Si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티처. 뮤지엄.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Library. Library. Less.
Restaurant. 소리를 글자로 만들고 네. 또는 써 있는 글자를 보고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거. 이게 네가 파닉스 할 때 배운 건데. 왜 파닉스를 단어 외울 때 안 써먹습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야.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파닉스 때 배웠던 것들을 단어 외우고 스펠링 쓰고 할 때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녀는 경찰관입니다. Police officer. 그녀는 경찰관입니다. She's a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한번 써볼까요? P-L-I-C-E-O-F-F-I-C-E-R. 효과의 소리. Pull. 얘 소리. P. 얘 소리. Pull. Pu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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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ley가 아니고 Pulley 같은데요. 아, P O. P O L I C E. 이렇게 해야지 역가의 소리가. Pull. Pull. Pulley. Pulley. Police. Police. 이 플리가 너 지금 파일럿하고 자꾸 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어? 폴리스하고 파일럿하고 다 P로 시작하니까 그냥 어? 이거 자꾸 PL이에요 PL. 아, 네. 어? 게다가 파일럿은 이렇게 쓴다 이놈 시키야. 네. 역가의 소리. 포. 파. 일. 파일. 파일럿. 어? 소리를 글자로 글자를 소리로 여기까지 필, 파일 이런 두 가지 소리 중에 하나겠지. 필 내거나 파일 되겠지. 근데 네. 비행기 조종사할 때는 파일 돼서 파일 러트 파일럿 파이트 여기까지 파이트. 소리 폴 오가 가진 소리 오오 아 어니까 폴 폴 폴 펄, 펄, 펄 이런 소리 되겠네. 펄 됐어. 펄 펄라이 펄리 펄러 아이어 아닌 소리 생각하니까 펄라이 펄리 펄러. 근데 펄리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스크 중에 스 됐어. 그러니까 다 합쳐놓으니까 폴리스 아니면 폴리스겠지. 근데 폴리스 하지 않고 폴리스 하기로 약속했대. 잉? 예. 그녀는 경찰관입니다. She's a police officer. She's a police officer. 그러니까 지환이가 소리를 정확하게 아 선생님이랑 같이 막 이런 거 그리면서 했잖아. 어? 선생님은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안 가르쳐 줬어. 어? 이렇게 안 가르쳐 줬어. 네. 어? 이렇게 폴리스라는 소리 내겠지 한글 읽으면. 근데 왜 이렇게 안 했냐 이건 너무 우리말 같단 말이야. 우리말과 영어랑 좀 달라. 네. 우리말은 소리 하나를 글자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소리를 한 번에 낸단 말이야. 네. 소리를 한 번에 한 소리 한 글자씩 소리를 내 그냥 합쳐서. 네. 근데 영어는 그렇게 소리를 내는 언어가 아니야. 네. 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포하고 으하고 으하고 이하고 쓰를 빠르게 붙이는 거야. 폴리스 폴리스 이렇게 소리 난단 말이야. 폴리스 한국 사람은 폴리스 이렇게 소리 내잖아. 폴리스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폴리스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폴리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낸단 말이야. 폴리스 폴리스 우리도 오피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소리 내잖아. 영어는 그렇게 소리를 안 내. 오피서 이렇게 소리를 그냥 쭉 흘러가는 소리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붙은 것처럼 보여. 오케이? 너 오케이. 너 오케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네가 이런 식으로 아직 훈련 연습을 덜 해서 그래. 오케이. 그 외에 또 다른 거 해보자. 그녀는 뭐 하나요?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했더니 그녀는 과학자예요. She's a scientist. Scientist. 좀 까다롭지? 네. 자, 소리는 이렇게 나고 있어. S. Scientist.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얘도 조금 어려워. 오케이, 한번 써볼까? SC? 그렇지, 이 부분이요. 그렇지, 여기까지 소리가 Psy. Psy. 이제 이 소리 쓸 차례다. 뭐지? IEN인가? IEN인가? EN? 찍어보자. 그 다음에 얘는 좀 쉬워. T IST. 그래. Sci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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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글자를 소리로 바꾸라고. 네. 얘 스즈 중에 스 됐어. 얘 스크 중에 스 됐어. 얘 IEO 중에 I 됐어. 그럼 뭐가 되고 있어? 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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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소리가 연달아 나니까 그냥 우리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리고 I가 IEO 중에 I 되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Sigh. Sigh. On. On. 그 다음에 얘가? Tist. Tist. Scientist. Scientist. 소리를 이렇게 쪼갠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를 내는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쓰기 연습을 하란 말이야. 네. 처음에는 사실 영어는 이 뒤로는 쉬워. 네. 네가 이것만 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 네. 왜냐하면 내가 웬만한 건 다 가르쳐줬고 너는 보니까 게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 규칙 있잖아. 게임 규칙 가르쳐주면 금방 이해를 하고 게임 잘해. 예, 저도요. 나머지 이것만 잘 되면 나머지는 그 게임 규칙 익히는 거하고 똑같아. 어떨 때 두가 두, 어떨 때 두가 숨어 있고, 어떨 때 두 더즈가 숨어 있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너 이런 거 잘 알잖아.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뭐야? He. 그래. 오케이. 네. 이런 거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규칙들만 익히고 규칙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글자를 보고 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그 소리를 거꾸로 글자로 바꾸는 거 이것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 영어는 별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합시다. 오케이. 그 남자 뭐하니? What does he do? 자,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he를 지우고 뭘 쓸 수 있냐? 이런 거 쓸 수 있어. 한번 읽어볼까? Your father. 어, 전부 문장을 읽어볼까? What does your father do? What does your father do? 이건 무슨 뜻이겠어? 너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니? 그렇지. 그럼 여기도 혹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네 친구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면 틀렸는지 모르고 맞는 문장이야 고개 끄덕끄덕 하는 친구도 있다고. 그럼 지환이가 가갖고 야 이 멍청아! Your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잖아? He요.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하다시를 쓴다면 더즈가 들어가 있어야지 멍청아! 라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근처에 저보다 똑똑한 애들인데요, 전부 다. 아니, 내가 봤을 땐 너 상당히 똑똑해. 아니에요, 근처에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넌 그동안 네가 안 해서 그렇지. 넌 마음만 먹고 하면 잘해. 너같이 게으르고 까불까불거리는 거 그렇지. 아직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글씨도 잘 못 써서. 아니 선생님 손가락에 힘 있다고요! 이러려고 그랬지, 너 또. 저 손가락에 힘 있어요. 그래, 선생님.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제빵사, 빵 굽는 사람, 빵집에서 일해요. He's a baker. Baker, 한번 써볼까요? B-A-K-E-R.
오케이. 그럼 베이커가 있으면 뭐도 있을 거냐 하면 이것도 있을 거야. 뱅크. 뱅크의 뜻은? 뱅크. 아. 뭘 것 같아요? 일단 무슨 씨일 것 같아요? 어떤 씨? 어떤 씨? 이름 씨. 이름 씨일 것 같다. 아, 자, 하다 씨 이거. 그럼 여기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사람 만들었지? 아, 이거? 그러면 이거는 하다 씨겠네. 그래, 하다 씨지. 하다 씨 더. 하다 씨 지금 두가 들어있는 형태지. 네. 그럼 얘 무슨 뜻일 것 같아? 베이크의 뜻은? 요리사니까 요리야. 아니 빵 굽는 사람이니까 빵 굽다? 그래. 빵? 봐. 에? 하다 씨라니까? 네. 그럼 무슨 뜻이겠다? 베이크의 뜻은? 베이크요? 빵? 있겠죠. 얘 무슨 씨라고요? 하다 씨요. 근데 빵이 하다 씨잖아. 아니요. 빵 굽다. 빵 굽다야. 빵 굽다. 그냥 굳이 빵 굽다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하지? 그냥 굽다랑 빵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브레드 굽다가 영어로 뭐예요? 굽다? 굽다는 로스트. 그럼 브레드 로스트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근데 로스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고기 굽는 것 같은 그런 게 로스트. 빵을 고기 굽듯이 굽진 않잖아. 비트 고스트 이렇게요? 뭐 불고기 같은 거? 네. 불고기 같은 건 이렇게 해야지. Roasted beef. Roast beef. 여기 ed를 붙여서 되어진 이란 뜻으로 이런 거 붙이는 거야. Roast 되어진, roast 구워진. 구워진. 이런 거 붙이면 뭐뭐 되어진 이런 뜻이 될 수 있어. 구워진 beef는 소고기를 beef라고 그러지. 아, 맛있겠다. 그럼 뭐 구운 돼지고기를 이름 되겠지. Pork. 어디서 많이 봤는데 pork? 오케이. 우리가 먹을 때 사용하는 포크는 fork. 아, fork. 그 포크 말고. 아, 그거 A. 아, P-A-R-K였지. 돼지고기는 pork. Pork. 됐어? 그래서 이제 나 이거 고기 왜 이거 필요해. 근데 give me pork. 돼지고기 갖다 줄 거야. Give me a fork라고 해야 되겠지. Pork. 돼지고기 이랬어. 너는 포크 주세요인데 외국 사람들은 네가 포크 이러고 있으면 돼지고기다 막 이러는 것처럼. 포크 이렇게 하면 되죠. 포크 그러니까 포크. 우리는 이 소리를 쓰지. 맞아. 우리는 이 소리를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소리는 안 써. 그래서 나 이거 도구 먹을 때 쓰는 도구 주세요 할 때는 fork. 오케이. 돼지고기 주세요 할 때는 우리가 쓰는 그 피읍 발음대로 pork.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입 모양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th 나오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네가 이거를 tree라고 읽잖아. 만약에 tree라고 읽으면 너는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tree라고 읽으면 상대방 영어를 쓰는 사람 귀에는 나무 이렇게 들려.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렇게 들려. 너는 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삼이라고 얘기하려면 three라고 해야 되는 거야. three. 혀를 살짝 물어야 돼. three. 근데 외국인은 three라고 해도 이해되지 않나? three no. 뭐 three꾼이야? 도둑놈이야?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화장실 가게 화장실 키 좀요. 예. 쓰리. 쓰리가. Here it is. 네? 여기 있다고. 영어로 말고 던지지 말고 갔다 와서 요 위에 올려놔. 네, 이 사람이가 빨리 갔다 올게요. 네. 예.